데드리프트는 285,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180, 그리고 스쿼트는 2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동잠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훈 트레이너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금 19년 차 되고요. 보디빌딩 대회 나와서 이제 우승도 했고, 파워리프팅 대회도 우승도 했고, 그리고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도 우승. 지금은 파워리프팅이랑 맨몸 운동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중량은 지금 685, 데드리프트는 285, 벤치프레스는 180, 그리고 스쿼트는 2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로키니 유혹점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김동훈 트레이너입니다. 뭐 맨몸 운동은 한 4년? 5년 정도 했고, 그전에는 이제 검도, 태권도 이런 무도를 한 15년 정도 되게 오래 했었고요. 조금 이제 유행의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맨몸 운동 동작들로 봤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물구나무 푸시업이나 뭐 프론트 레버도, 플란체는 뭐 스트레들 한 뭐 10초 가까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머슬업 좀 하고 뭐 그 정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몸 운동만의 장점,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파워리프팅의 장점. 맨몸 운동의 장점이요? 네. 되게 약간 맨몸 운동이 조금 내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동작들 하는 것도 많잖아요. 뭐 정적인 뭐 풀업, 푸시업 이런 거 아니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중량을 다루면서, 중량이 올라가면서 그거를 다룰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쾌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저는 약간 그 못했을 때 약간 죽진 않지만 죽을 수 있다는 느낌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죽을 수 있다는 느낌이요? 약간. 보통 이제 뭐 헬스장 PT를 가도 보통 맨몸 운동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초보자 단계의 운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얼마든지 내 몸을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력 있는 운동이고, 근육뿐만이 아니고 인대나 이런 건 뭐 관절 안정성 이런 거에 좋고, 그리고 또 몸을 좀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 작은 관절들까지도 다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처럼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 싫고 근데 적당한 탄탄한 이렇게 근육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맨몸 운동만 충분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약간 근육맨 되고 싶다 하시면은 또 웨이트나 파워리프팅을 좀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하면 좋죠. 우선은 코어가 잘 잡혀 계셔야 돼요. 그럼 맨몸 운동이 기본이 되셔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체격을 더 높이고 싶으시면 파워리프팅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운동도 나쁜 운동은 없으니까 무슨 운동이든지 일단은 신체 발달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좋아하는 운동들을 좀 찾으면서 평생 취미로든 뭐든 이렇게 내 몸을 조금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